그 이름 좀 공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렸습니다.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부정 세력을 나눴는데 이 뜻은 뭐냐? 지금 종북 좌파는 분단 고착 세력입니다. 지금 식으로 남북한이 계속 가도록 하고 북한 정권이 약해지면은 그 북한 정권에 수혈을 하든지 돈을 줘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세력이에요. 그 표현은 국가연합이라든지 나진단계 연방계란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단 고착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입니다. 문재인 세력이 반통일 세력이고 분단 고착 세력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 시절에 11월 5일날 아주 잘된 외교 안보 문서를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은 딱 분명하게 헌법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불만을 거두고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을 지향을 해서 지금 북한 급변 사태가 예상되는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세력, 북한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 우리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진보 세력이라는 이 도덕적 우위를 계속 견지해 가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 개정에 우리 우파단체가 앞장서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서울시 주민투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진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총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총선 대선을 다 이겼습니다. 5년의 시간을 대한민국 세력한테 주었어요. 이 5년의 세력을 5년 시간을 허비한다면은 2017년에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년을 생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종북 좌파 세력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이 그 전문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것 이상의 방공 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은 대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대못을 뽑아가지고 종북 좌익 세력의 가슴에 박아가지고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